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부동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나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강원도에는 현재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 단풍나들이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매물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께 현장 설명드리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토지 매물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밭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인데요. 작년까지는 농막과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말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275평으로서 일부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도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서 개발에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토지의 방향은 도로 방향이 남향으로서 건축시 방향은 좋은데요.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으며 조망 역시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시원한 편에 속합니다. 햇살도 동서방향이 탁 트여 있어서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도로와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1km 정도 아스콘 포장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시게 되면 본토지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건축행위에는 문제가 없는 마을안길 도로에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건축행위 시 필요한 부대시설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음용수는 상수도 가인입이 가능하십니다. 바로 앞에 상수도 지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 인터넷 인입도 가능하시며 정화수로와 배수로 역시 본토지 앞쪽으로 도로의 배수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본토지에 건축이나 개발을 하실 때에도 어려움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주변 환경은 축사나 협오시설은 없으며 인근 경계지로 전원주택과 주말부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청정하고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본토지는 뒤쪽으로는 임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웃토지 경계지로는 부관으로서 현재 소유자분이 부존재하시며 후손들과도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경계 분쟁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본토지 역시 부관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토지는 현재 소유자분께서 농막과 가설 건축물을 축조를 하시어 전원생활을 하셨을 때 일부 석축이 도로 쪽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농막 기준에 맞지 않아서 현재는 철거를 완료하신 상태입니다. 교통 접근성도 좋은 편인데요. 둔내역과 둔내IC에서 차량으로 10분대 진입이 가능하시며 인근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역시 동일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작은 토지를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끝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전인데요. 면적은 275평으로서 도로로 일부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용도지역은 개발 용이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서 건축행위에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토지의 방향 역시 남향으로서 햇살이 좋으며 조망 역시 나쁘지 않은 곳에 청정하고 쾌적하므로 전원생활을 하시기에 적합한 작은 땅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